보천시의회 서과석 의장님의 청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 의장 서과석입니다. 쌀쌀한 산바람을 헤치며 가을 산행하기 좋은 계절,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포천시 산악인들을 모시고 산악의 밤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에 대한 남다른 정열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조천행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최춘식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우리 윤충기 도의원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축사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논어에는 논어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불을 좋아하고 멋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산 위에 밝아 물이 흘뚝 막힘이 없고, 멋진 사람은 의리를 중시 여겨서 중화하기 산과 같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리가 큰 산을 닮아 멋진 포천시 산악연맹 여러분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